다음 문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복 써이 품을회. 자, 나자는 전번에 했던 거고요. 전유 써이 먹을포 나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회화 하시고 유이 포화로다. 이제 자원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형성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달, 월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달, 월 또는 세월, 월. 우리가 밤하늘에 뜨는 태양을 갖다가 달, 월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글자는 육달월이라고 그래서 원래는 고기육자입니다. 고기육자의 형태가 이렇게 변으로 쓰일 때는 이런 형태로 달월자의 형태로 글자꼴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월자와 이게 육달월자의 차이는 달월은 요 끝까지 완전히 이제 붙지가 않는 겁니다. 달월 한 달이 그냥 계속 똑같은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번 형태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달이 끝까지 가지 않고 육달월은 이제 이 고기의 그 썰은 자국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월자가 끝까지 이어서 붙는 점이 그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달월을 변으로 쓰는 문자는 주로 인체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글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간, 뭐 또 담 이렇게 하면 다리고자, 이렇게 하면 어깨견자, 이거는 담낭 담자, 다리고자 이렇게 하면 허파패자. 이와 같이 우리 인체에 관계되는 모든 부위는 이 달월자로 서서 주로 인체 각 부위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복으로 이제 발음이 되는데 이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가득 차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옛길 다시 돌아올 복.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득 차다는 뜻으로 이제 쓰인 건데 이 배 부위는 오장육부로 가득 채워졌다는 이제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써 이 자는 원래 갑골문에서는 이런 쟁기 모양의 이제 뜻으로 쓰였는데 가차해서 지금은 뭐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 그래서 뭐뭇으로서 뭐뭇을 가지고의 뜻을 가지고 문장에 쓰이는 그런 글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써이자도 상형자에 해당되겠습니다. 옛날 이런 쟁기의 모양을 본뜬 자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쟁기로 갈다의 뜻이었는데 이것이 가찰에서 이제 전치사로 이제 주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글자가 이제 품을해자. 품을해자는 이제 마음심과 자, 요것이 이제 음으로 회라는 이제 음으로 이제 발음 나는데 요것도 그래서 형성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회자는 요자는 다시 구분을 하면은 온니자에 눈목자에 요것은 물수자의 변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옷소매로 이렇게 눈물을 이제 감춰내면서 이 품을 해자가 나타나는 의미는 고생을 이제 엄마가 10개월 동안 이제 아기를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도 못하는 고생이 따르는데 이제 그 고생을 밖으로 내보이지 않고 안으로 마음에 이렇게 새긴다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향을 이제 뭐 그리워하고 하는 걸 갖다가 회상한다, 뭐 생각한다, 뭐 그리워한다 이런 말 뜻을 품고 있는 글자가 이 품을 해자입니다. 그래서 회임하면은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는 그런 말 뜻이 되겠죠. 우리 옛날 고 역사 드라마 보면은 회임을 감축드려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보신 적 있겠죠. 그런 뜻이 있고, 자, 나자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유자, 자, 전유자는 요 미뿔부라고 하는데요. 미쁘다라는 것은 손으로 여기 아들 자자가 쓰였죠. 새끼 자자. 자, 요거는 손톱조라 그래서 주로 손의 기능을 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아기를 안고서 요거는 이제 가슴, 어머니 가슴을 이제 의미하겠죠. 그래서 어머니 가슴에 대고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는 모양이 만든 글자가 바로 이 전유자입니다. 전유자. 우리가 부화한다 할 때 여기 보면은 알깔부자 있죠. 부화한다 할 때 새가 알을 낳는 것도 요 글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먹일포, 요것도 형성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다시 쌍날첫자와 밭전자가 이제 변형이 돼서 이제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밭에 이제 뭐 못다이나 뭐 싹을 심어서 이제 키우는 거, 그래서 넓고 크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음도 나타내면서, 그래서 이 먹일포자는 이제 큰 것을 작게 잘게 이렇게 나눠서 보통 이제 엄마 이제 젖을 떼고 그 이유식 단계에서 이제 큰 음식물을 잘게 이렇게 나눠서 먹이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거로서 이제 나자는 이제 설명이 끝났고, 다음에 문장의 짜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주어가 이제 생략이 된 형태입니다. 주어가 생략되고, 이거는 써이자는 원래 전치사로서 요 앞에 원래 문장 형태로 따지면은 이복회화가 이제 맞는 이제 문법의 형태인데, 여기서는 이 배복자를 강조해서 배복자를 앞으로 끌어낸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배로서 이제 품으셨다. 이제 품으셨다는 이제 동사가 되겠죠. 여기에 또 이제 목적어가 이제 나오는 거죠. 나를 품으셨다. 그러니까는 배로서 나를 품으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 용법으로 유이포아도 젖으로서 나를 먹이셨다 이런 이제 어법이 되겠습니다. 용법이 되겠습니다. 왜 배와 젖으로 이렇게 앞으로 끌어당겼냐 하면은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이제 글귀가 또 의오나하시고 이식포화로다 이렇게 보통 정상적인 문장으로 돌아오는데, 이 문장은 어머님만이 뭐 나중에 뒤에 나오는 문장은 옷으로 나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먹을 것으로서 나를 배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뭐 가족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배로서 품으시고 젖으로서 먹이는 일은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해서 앞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주어는 이제 생략되고 배로서 젖으로서는 이 수로를 꾸미는 말이 되겠습니다. 부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품으셨다. 나를. 그래서 배로서 목적어부터 해석한다 그랬죠. 나를 품으셨다. 그리고 젖으로서 나를 먹이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고 이 강의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해화하시고 유이 포화로다. 배로서 나를 품으시고 젖으로서
나를 먹이셨도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